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최근 시장이 좀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네. 뭐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시장을 좀 대응하는 방법부터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일단은 좀 여러 가지 꼬인 내용들이 많았었죠. 일단은 뭐 이스라엘 지정학 리스크라든지 국채 금리라든지 또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스라엘 관련돼서 어떤 지정학 리스크는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제 3주차에 접어들게 되는 것인데 첫째 주에는 뭐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고 뭐 지난주에는 뭐 지상전 지상군 투입이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장기전으로 가겠지만 이게 중동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은 좀 낮게 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미 국채 금리죠. 어저께 장중에 5% 돌파를 했었습니다. 최근 한 세 번째 돌파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베이비 버핏이라 불리는 빌 에크먼이 어저께 밤이죠. 그러니까 미국 어떻게 보면 아침이죠. 아침에 빠르게 트위터 X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그동안 국채 매도 그러니까 국채 금리 상승에 베팅했었던 것을 대부분 청산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이 5% 돌파했다가 마감은 4.84%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국채 금리가 4.7% 미만까지만 좀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좀 시장은 안도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 FOMC가 있는데 어저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잘 반등을 주다가 막판에 조금 흔들림이 나왔었던 것이 그 파월 의장이 약간 이제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해서 좀 어필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흔들렸지만 저는 FOMC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12월에도 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계속 그 미 연준 의원들이 발언들 하는 것이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중금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중금리는 이미 금리를 한 1회에서 2회 정도 올린 정도의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금리를 FOMC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단기금리는 따라서 올라갔지만 장기금리는 올라가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장기금리가 더 많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금리 인상 이슈도 좀 이번 11월 FOMC 다음 주에 지나고 나면 상당히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시장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고 중요한 건 실적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에 실망감을 줬습니다만은 뭐 테슬라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들이고 이제부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주에 실적이 선방하는 정도가 나온다라면 저는 증시는 조금 안도감을 한 10월 말까지 혹은 11월 초까지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단기 반등 가능성, 바닥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이게 2600, 2700으로 간다라기보다 연말 랠리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아직은 섣부르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라면 좀 현금 비중 계속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한 최소 50% 이상은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357선인데 여기서 만약에 2500선까지만 가더라도 사실은 연말 랠리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뭐 기대감도 있고 사실상 실망감도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영풍재지가 하한가에 간 거 이어서 키움증권발 또 신용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이제 끝났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SG 증권 사태 때도 SB 뱅크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발생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또 그 주가 조작 특정 카페를 통해서 주가 조작했었던 게 6월 달인가요? 7월 달에 좀 증시가 좀 흔들림이 나왔을 때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영품 재지 관련해서 영품 재지고 계속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게 기존의 차트랑 똑같다 하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영품 재지발 미수금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키움 주가 한 5천억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저께 시장을 좀 흔들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품 재지에 물려 있는 미수금 때문에 다른 주식들을 이제 매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게 뭐 2차 전지가 됐든 로봇주가 됐든 그날 매도가 다 나오는 것이지 이게 분할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제 매도가 어저께 정리가 되지 못한 것은 이제는 일단은 증권사가 떠안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 영품재지발 미수금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어찌됐든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주요 증권사들이 뭐 로봇주가 되었든 뭐 2차전지가 되었든 증거금 100%로 올리는 종목군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이 단기 바닥권에 있을 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추가적인 신용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단기적 자금이 확 들어와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물론 반대로 해석하면은 악성 매물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관련된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반대로 주식을 많이 사주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된 기업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2차전지 뭐 로봇 뭐 이런 기업들은 단기 악성 매물은 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데도 제한적이겠지만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시장 반등 나올 때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까요? 어쨌든 뭐 시장은 반등이 나온다면 낙폭가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미국 증시가 어저께 꽤 의미 있는 반등을 줬습니다. 뭐 S&P 500 지수는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 증시는 저는 뭐 충분히 최소 어저께 하락했었던 거 이상의 되돌림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도 짚고 갈 텐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지난 분기 때도 그랬고요. 가장 높은 매출 영업이익을 전망되는 데가 현대차 그룹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자동차 주가 네. 좋은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주가 흐름 어떻게 못 보세요? 갔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전 이번에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 현대기아의 어떤 그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매번 따라 나오는 꼬리표가 뭐냐면 실적 피크다. 이번이 최고점일 맞아요. 거라는 네. 얘기가 작년 4분기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실적 피크가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3분기 그 수출 동향을 보시면 유일하게 완성차 업체들, 유일하게 이제 완성차 업체, 그리고 뭐 조선, 뭐 이런 섹터 몇 개만 수출이 계속 늘어났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것은 어느 정도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량이 매번 발표를 하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안 좋을 거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너지는 바람에 시장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실망감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거의 한 20% 가까이가 3, 4일 만에 하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대기아는 지금 뭐 한 10% 전후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만 공급하는 회사고
현대기아는 전기차를 판매를 하지만 아직도 10% 매출 비중 10%가 안 됩니다. 여전히 내연기관 쪽에서 프리미엄 차량 그리고 SUV 쪽으로 해가지고 높은 영업이익을 좀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재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또 주가도 계속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영업이익률 때문이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현대기아가 이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것은 의외로 그전과 좀 다른 패턴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번에 이제 중고차 시장 진출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많은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폐차할 때까지 차를 끌고 다니지 않거든요. 중간에 차를 판매를 하시는데 중고차 감가 그 방어율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또 신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고차 시장 진출하면서 중고차 감가 방어율이 좀 더 높아진다는 것은 기존에도 높았지만 기존보다 조금 더 높아진다는 것은 현대기아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완성차 업체들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 기업 PBR 기준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조금 저평가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하고 비교해도 PER 기준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 반영한다라면 뭐 저는 현대차, 기아 뭐든 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품주들은 지금 시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시장이 둔화가 되면서 전기차 부품주들 연초에 상당히 시장을 주도했었던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영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이들 기업은 저는 2분기 때도 실적은 조금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우하이텍이든 뭐 화신이든 이런 기업들보다는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SL 같은 경우죠. SL은 뭐 헤드램프가 뭐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 차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기아의 매출 성장이 SL도 영향을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를 본다라면 SL 같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했는데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중동 이스라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타이밍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빈 방문에서 사우디에 좀 방문을 하시는데 뭐 어쨌든 에너지라든지 뭐 전기차, 방산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 협업을 더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내용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계속해서 관련된 것을 이슈를 좀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 실현 여부는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고 또 네옴시티 관련된 것이 내일 당장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계약까지는 시간차는 존재하겠지만 투자 심리는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관련된 기업들 약간 기술적인 선별 접근은 뭐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또 방산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 충분히 의미 있는 상승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뭐 같이 가는 기업으로 선정돼서 가는 기업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SNT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원자력이라든지 또 에너지 발전 관련돼서 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특히 이 회사는 중동 쪽에 조금 최근에 좀 힘을 좀 실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저께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한번 급등이 나오고 또 하루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반등이 시현된다라면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 쪽 소비주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상 가장 궁금하거든요. 낙폭과대 종목군 중에서 오르지도 못하고 더 많이 빠진 게 중국 소비주가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로봇이라든지 AI 헬스케어 뭐 2차 전지는 많이 오르기라도 했었는데 뭐 중국 소비주들은 8월 달 여행 규제 해제가 되면서 반짝 올랐다가 그 이하로 반납을 했는데 약간 중국 여행 규제 해제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9월부터 조정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뭐 명동 같은 데 나가면 상당히 관광객들 많이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아마 4분기부터 반영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3분기에 2분기보다 1분기에 조금 더 개선되는 흐름만 확인시켜준다라면 충분히 관련된 기업들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흐름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원래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주목을 받았다가 좀 미국 큰 기업이 좀 실적이 조금 하향 조정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 오히려 화장품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향이라든지 일본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그날도 주가를 선보하고 있는데 중국향 기업들도 조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시켜주면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FNF라든지 롯데관광개발, 특히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 입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주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